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오프닝을 하고 그러니까요. 밤늦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해설 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네. 빨리 얘기하세요 형님. 저 행사 가야 돼요 지금. 뭐야 행사 있어요 행사. 정말 아니, 여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스케줄이 있는 날 오늘부터 2박 3일이래 오늘만. 나 오늘 얘기 들었어요. 아니 안산 가야 돼요 안산. 아니 근데 지금 안산 클럽 가야 돼 클럽. 아니 지금 그래서 이걸 웃기 위해서 이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야. 하나 터지면 뭐 그래도 마음을 흐뭇하니까. 예. 아니 캐릭터가 없어서 그렇지 웃긴 웃겨요. 야생 원숭이 형님 되게 잘 잡았거든요. 다리 완전 잡았거든요. 야생 원숭이로. 네. 왜? 1년 내내 1박 2일에서 1박 2일만 하다가 네. 오늘 벼랑간 왜 2박 3일로 시스템이 이어졌는지. 네. 이 제작진들이요, 제가 볼 때는 이 시청자 게시판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 게시판을 너무 의식해. 그러니까 너무 게시판 나날이 힘들어지지 않아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아니 나 우리 초심을 안 잃었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나라에 안 가본 곳,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드리고. 예. 그러는 게 우리 목적 아니에요? 아 진짜 히말라야 갈 것 같아. 누가 이 사람 아 진짜 이러지 마세요 진짜. 제가 진짜 1박 2일 직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요. 저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집 앞에 진짜 이거 진짜 싫어요. 1박 2일 끝나고 늦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반대 이쁜 조그만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검정색. 그래가지고 뭐야 고양이가 이렇게 집 없는 고양이인데 그냥 도둑 고양이 같지는 않고 너무 귀여워서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얘 이러다 얼어 죽겠다 이러고 갔는데 갈수록 가요 도망가는데 힘이 없어 고양인데 가까이 이렇게 갔어요 계속 검정색 비닐봉지야 검정색 비닐봉지야 이거 진짜 싫어요 비닐봉지 내가 헛개 보여요 헛개 그래가지고 야, 나비야. 나비 말고. 검정색 비닐봉지야, 형님. 이게, 그래가지고, 비닐봉지가 형님. 고양이처럼 이렇게 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아기도 있고 그런데, 일주일에 이틀을 집을 비우게 만든 건 뭐야. 애가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저는 만들어야 될 입장에서. 말하지 마. 예, 아 진짜 미안합니다. 예. 아이고, 자, 감독님. 왜 우리가 이 야심한 밤에 우리 전통을 깨면서까지 밤에 우리 1박 2일 팀원들을 KBS 이 사무실 오라고 한 겁니까? 아까 은지원 씨가 말씀했다시피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밤 보는 겁니다. 응? 예? 초심을.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가 뭡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 국내에 숨은 좋은 영상을 소개시켜주는 프로지 않습니까? 네, 아시죠? 네. 근데 최근 몇 주간 저희가 출발해서 목적지가 도착하면 항상 해가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좋은 영상을 소개를 못 해드려서 오늘 여기서 같이 자고 여기서요? 회의실에서요? KBS에서 자고 KBS에서 숙소가 있어요? KBS 안에 호텔 있어요? 어디서 자라는데? 여기요? KBS 그 수면 편집실 옆에 수면실이 있습니다. 짱이다 진짜. 감독님이 지지는 오늘 저희들을 하루 앞으로 이렇게 오라고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일 제가 갈까 봐 그렇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일 출발 시간 7시 반입니다. 내일 7시 반에 출발하죠. 예. 아침. 여러분들 아마 7시 반에 집합하라면 거의 한 명도 못 오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럼 집에 가서 자고 6시까지 7시 반까지 오면 되는 거잖아요. 자신 있으세요? 예? 네, 네, 자신 네, 있어요? 네. 저 7시 반까지 오세요. 자신 있으신 분은 가셔도 좋은데 진짜 내일 7시 반에 정확하게 1초도 기다리자고 출발합니다. 1초도 기다리자고 출발합니다. 못 그래? 오가요 그럼 낙오된 분은? 알아서 오셔야죠. 알아서 오지. 저도 그럼... 알아서 왔는데 정선에서. 야, 아니 그거를 아직도 마음속에 아직도 마음속에 정선 형보다 봐봐 야 어디서 출발해요 근데?
그 앞에 차 대놓고 자면 되겠네 그냥. 그 앞에 차 대놓고 자면 되겠네 그냥. 아 형 차에서 술 사는 것보다 여기 있으시는 게 낫지. 아니 감독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 뭐가 난지를 모르고 있어. 수면 씨가 주무시던지 아니면 뭐 근처 집 가까운 멤버 집에서 주무시던지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에 맡. 아 송우 씨도 그지잖아. 저는 이 근처지요 바로. 아 그 재수 씨 있잖아. 재수 씨가 왜 있어요? 아직 결혼 식도 안 올렸는데요. 아이고 결혼 날짜 그렇고 뭐 이러고 하면서. 아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있지는 않아요. 예. 어? 근데 수근 형 집이 어딘데요? 나 집 여기 바로 옆이지 상암이니까. 상암역 바로 앞이거든. 네 여기서 한 10분도 안 걸리죠. 아, 여기서 아침 뭐 아침 먼저 먹고 아침 뭐. 아침 바로 여기 식당 있어. 아 식당 있어. 나 그럼 여기서 자면 여기 자면 살게. 난 여기 살게요. 식당이야지. 나도. 나는 수근 형네 집이지. 나도 너무 수근이. 밥 공짜로? 어. 아 난 진짜 아침밥 여기서 먹을 수 있어요 밑에서? 먹고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주고. 나 만약에 이렇게 둘이 숙직실에서 자고 수면실에서 자고. 아니 근데 너랑 진짜... 나랑 둘이 자면 오해 생겨. 그런 말 안 물어보시면 돼요. 제발 아, 살 수 없다는 얘기만 안 물어보시면 오해 안 사요. 진짜 나도 잘 수 있어? 하루 정도 괜찮아? 일주일 안 보고 살 수 있어? 무조건 살지. 천천히 대답해, 천천히 대답해.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규정 짓고 자, 자, 일단 할 때나 가지고. 잘해, 할 때나 자, 일어나서 손 먹고 우리가 가면 내일 아침에 어딜 가든 7시 반에 전원이 단 한 명도 찍어가지 않고 나타나가지고 예. KBS 제작진에게, 1박 2일 제작진에게 예. 우리가 할 수 있다. 좋아. 본 때를 한번 보여주자고요. 응. 오케이? 아니, 오케이. 나 안산 빨리 가야 돼. 아니 무슨 화이팅 하는데 1박 2일이 걸려. 야생 살아있다. 1박 2일. 불러가지고 몸살 걸리겠다. 나비 꼬보겠네 나비. 아 우리 청소 야 내일 그때 배 타셨었나요? 마초 타셨었죠? 사람들 늙는 거 봐. 이렇게 막 여기야 이층 이번에 스텝이 다 바뀐 거예요? 아니요. 카메라 스텝들이? 사람 중에 나서요. 네. 내일 아침부터 합류하시나요? 아 오늘 목요일 나는 VJ 저만 그죠? 네 초가 싫으세요? 예? 네? 아 싫으신 게 아니고 이제 쌩고생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흑증이 돼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도 가니까 아 저분 모르고 왔을 텐데 그러니까 스태프분들이라도 모르는 네. 낯선 분들 있으면 그냥 예 가고 하세요. 스태프 하나 드디어 또 쓰러졌습니다. 진짜요? 그 스텝 한 분이 찍다가 갑자기 그냥 했다 모르겠다 카메라를 꺼버리고 그냥 사람 잔노 1박 2일 나올 때도 못했네요. 오늘 배고픈 분도 오늘은 뭐 아무거나 사 먹어도 되죠? 근데 지갑이 없잖아요. 먹고 싶어도 내일 꼭 갑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거품이에요. 거품이에요. 예. 거품이에요. 아, 너무 힘들어요. 뭐가요? 어떤 점이요? 어떤 점이요? 결혼한 30대 이 초중반의 이 여성분들 사이에서 이성기 씨의 열풍이 불고 있대요. 아 진짜 그건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그 정도면 제가 체감으로 막 느끼겠죠. 와 내 인기 있나 보다. 막 이렇게.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아 더 겸손하게 보이겠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없잖아, 그렇죠. 이제 나올 수 못하겠지. 저 없으면요? 어. 나올 수 못하겠지. 못 살죠.